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입니다. 제가 벌써 얼루어 매거진과 함께하는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6월달은 모공 특집입니다. 모공. 오늘은 제가 모공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 무려 9가지를 트라이해보았어요. 그래서 약간 제품 첫인상 리뷰? First impressions 느낌으로 제가 느낀 바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할 건데, 특별히 오늘은 나레이션을 약간 좀 ASMR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잔잔하게 릴렉스 될 수 있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클렌징 제품들부터 좀 보여드릴까봐요. W랩의 그린빈 클렌징 오일입니다. 이 클렌징 오일에 들어있는 그린빈은 갓 수확한 커피의 생두를 이르는 말인데요. 이게 탁월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메이크업은 물론 모공 속 노폐물, 블랙헤드까지 말끔하게 클리어가 가능하다고 해요. 제형은 이렇게 약간 오일과 워터 중간에 되게 가볍고 산뜻한 포뮬라예요. 제가 실제 얘를 사용하면서 느낀 건 이게 굉장히 피부에 좀 마일드하다? 식물성 오일 배합이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진짜 오일과 워터 중간이라는 제형이 정말 딱 맞았어요. 너무 미끌거리지도 않고 너무 워터리하지도 않게 세정력이 좋았습니다. 클렌징 후에도 잔여감 없이 정말 산뜻하고 촉촉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마녀공장의 블랙헤드 퓨어 클렌징 오일 킬패드예요. 이 제품은 패드 하나로 클렌징을 완성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아이템인데요. 패드에 14가지 식물성 오일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메이크업 잔여물들을 잘 지우고도 피부가 당김 없이 좀 촉촉할 수 있다고 해요. 블랙헤드 개선 테스트가 완료되었고 피지 제거, 각질 정돈, 모공 탄탄 효과까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패드 사용할 때 블랙헤드를 아주 박멸시킬 수 있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패드에 이 엠보면을 사용해가지고 약 10초 동안 집중적으로 블랙헤드가 있는 부분을 롤링을 해주세요. 다음 패드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닦아낸 다음에 미온수로 헹구어주면 블랙헤드가 보다 쉽게 정리돼서 모공을 깨끗하게 가꿔주고 좀 매끈해진 피부결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걸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요즘 제가 잔뜩 귀차니즘이 왔거든요. 모든 게 귀찮아버리는 저에게 딱 안성맞춤인 제품인 것 같아요. 또 클렌징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숑의 화이트 클렌징 밤입니다. 이 친구는 강력한 세정력을 갖고 있어서 별도의 클렌징 워터나 아이 리무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각질 제거 성분이 살짝 있어가지고 좀 여드름 피부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약간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민감하신 분들은 제품을 1분 미만으로 롤링을 한 후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물기 없는 얼굴에 오일로 변할 때까지 롤링을 한 후 물을 묻혀서 지워냅니다. 물리적인 자극과 압력이 없이 메이크업 세정, 모공, 피지, 각질, 블랙헤드 케어가 가능하고 모공 클렌징과 모공 타이트닝 효과, 피부결과 피부톤 개선이 검증된 제품입니다. 실제로 얘로 아이메이크업도 말끔히 지워졌고 각질 제거 성분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런지 자극을 별로 못 느꼈어요. 이게 자극이 있다고 말 안 했으면 자극이 있는 건지 몰랐을 정도로. 아무튼 다음에도 클렌징 제품인데 이거는 클렌징 비누예요. 화해에서 클렌징 비누 부문 3년 연속 1위를 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좀비 뷰티의 누에고치 모공팩인데 모공 속 피지가 뭉쳐있는 피부, 세안 후 더 건조해지는 피부, 그런 피부들의 노폐물과 피지에 찰싹 붙어서 피지를 떼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구입하시게 되면은 거품망도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는데 거품을 이렇게 풍성하게 낸 후에 피부에 마사지하듯이 롤링을 하고 미온수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거품이 진짜 완전 풍성하고 쫀쫀해요. 이렇게 안 떨어지는 생크림 거품 느낌. 이 모공팩의 주성분인 누에고치 추출물이 강한 흡착력으로 노폐물과 피지를 제거를 해주고 또 수분 증발 방지막을 형성을 해서 세안 후 피부가 당기는 느낌도 없습니다. 진짜 거품이 되게 쫀쫀하고 세안하고 나서도 그 촉촉함이 살아있는 느낌이라 저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좋았습니다. 마무리감도 진짜 피부 당기는 느낌도 굉장히 없고 촉촉하고 데일리로 사용을 하려고요. 다음은 닥터 브루노스의 티트리 퓨어 캐스틸 솝입니다. 이거 진짜 추억. 제가 옛날에 닥터 브루노스 제품들 구 왓슨 현 랄라블라에서 사서 썼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닥터 브루노스는 천연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로 only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하고요.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비건 브랜드이고요. 100%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정직하고 착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멀티유즈라서 얼굴, 바디 전부 사용 가능해요. 풍성한 거품을 내서 얼굴을 부드럽게 클렌징한 후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면 말끔한 세안이 가능하고 티트리 오일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불필요한 유분과 피지 개선도 도와줘요. 그리고 99.9%의 향균 효과가 있어서 트러블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이고요. 몸에 사용할 땐 샤워볼이나 이렇게 거품망, 뭐 스펀지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고 트러블 완화 도움된다고 했잖아요. 가슴이나 등 같은 바디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추가로 얘를 좀 따뜻한 물에 한 30ml 정도 풀어서 반신욕할 때 사용해도 좋다고 하네요. 멀티 유즈가 가능하죠. 얘는 아무래도 향균 효과도 있고 바디 케어에도 사용하는 제품이라 그런지 사용하고 나면 약간 마무리감이 촉촉하다기보다는 뽀독뽀독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엄청 당기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아무튼 좀 기름기가 없이 뽀독뽀독한 그런 마무리감. 자, 이제 모공 스킨케어 제품들 좀 보여드릴까봐요. 에센허브의 티트리 90 카밍 토너입니다. 이 토너는 티트리 추출물 90%가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과 모공 수렴에 도움이 되는 비건 제품이에요. 토너 제품들 보시면 정제수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티트리 잎 추출물이 구성 성분 중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무려 90%. 흔들지 않은 채로 사용하면 좀 거친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수 있는 토너로 사용을 할 수 있고 흔들어서 사용하면 아래층에 이 식물성 파우더랑 같이 섞여가지고 피지랑 유분 관리에 좋아요. 필요에 따라 멀티로 사용 가능해서 좋죠. 좁쌀 여드름에 좀 도움을 줄까 싶어서 이제 토너를 듬뿍 묻혀서 팩을 하고 있었어요. 좀 웃기죠? 죄송해요. 전 이렇게 T존 같은 유분이 많은 쪽에는 파우더층이랑 섞어서 사용을 하고 상대적으로 유분이 좀 덜한 볼 부분 쪽에는 그냥 섞지 않고 일반 토너 느낌으로 닦아내면서 사용해줬어요. 얘 진짜 여드름성 피부나 피지, 모공 고민이신 분들 전용 토너로 딱인 느낌이에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꼭 파우더층이랑 섞어서 딱 토를 해보세요. 다음에는 사용하기 편한 토너 패드 제품들 좀 보여드릴게요. 아리얼의 트루 필링 패드는 아하, 바하, 파하, 어하 네 가지 필링 성분의 시너지 효과로 모공 속 노폐물을 청결하게 케어가 가능하고 피부결도 매끈하게 관리해줄 수 있다고 해요. 모공 타이트닝, 블랙헤드, 각질 개선 임상이 완료가 되었고 그린 토마토, 티트리 성분이 담겨서 피부 부담도 덜 약산성 제품이에요. 근데 독특한 게 이 패드 원단 재질을 보시면 이게 약간 가로 세로로 규격이 좀 잘 짜여져 있는 메쉬 느낌의 구조입니다. 이 메쉬 홀 타입 패드가 더 효과적으로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해요. 듀얼 구조라서 메쉬 부분을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더 꼼꼼한 케어를 원하시면 메쉬 사이드로 각질 제거와 모공 케어를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 패드는 심지어 환경에도 아주 친절한 아이랍니다. 100% 생분해가 되는 100% 식물성 비건 원단이어서 친환경적이기도 해요. 전 얘 사용하면서 좋았던 게 메쉬 홀 구조라고 해서 뭐 평평한 패드면보다 그렇게 자극적이다거나 뭐 그런 느낌 전 모르겠어요. 그냥 제 각질 케어할 때 되게 좋은 정도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용하고 나서도 에센스 흡수시킬 때 건조한 느낌도 없고 굉장히 촉촉하게 됐어요. 좋아요. 그리고 또 패드 제품 보여드릴게요.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필링 패드입니다. 얘는 이번 여름 시즌에 맞춰서 출시된 유수분 밸런스를 겨냥한 제품이에요. 메디필에 레드락토 콜라겐 라인들이 쭉 있는데 그 라인에서 패드가 이번에 나온 겁니다. 친구도 비건 인증을 받은 100% 순면 패드이고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모공 및 탄력 개선이 된다는 임상실험이 완료된 일명 아기 모공 패드입니다. 손담비님이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패드 크기가 굉장히 시원시원해서 한 장으로 바디 필링, 얼굴 팩 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요. 용량도 빅 사이즈로 아주 넉넉하고요. 패드 사이즈는 뭐 취향 따라 사용하시면 되지만 이런 자이언트 빅 사이즈는 얼굴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사용하기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땀띠 때문에 고생하시거나 등드름, 슴드름 있으신 분들 참고하셔요. 네, 마지막 제품 스킨케어인데 얘는 아주 스페셜한 홈케어가 가능한 CMP의 밀크 토닝 필 플러스입니다. 좀 매끄럽고 맑은 유리알 피부를 선사해주는 스페셜 홈케어 세트인데 특허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피부 결과 피부 톤 케어를 도와주는 밀크 토닝 필 플러스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밀크 토닝 마스크 플러스로 구성된 제품 세트이고요.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먼저 피부 세안 마치고 물기 제거한 마른 상태에서 이 밀크 토닝 필 플러스 한 팩 개봉합니다. 그리고 눈과 입 주변을 제외한 이마부터 T존 볼 순서로 고르게 도포를 해요. 도포를 하고 나서 1분간 대기를 한 뒤 미온수로 꼼꼼히 물 세안을 해서 좀 잔여물을 제거를 하고요. 이제 스텝 2 밀크토닝 마스크 플러스 할 거예요. 밀크토닝 마스크 플러스 꺼내서 얼굴 전체에 밀착시킵니다. 그리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마스크를 제거를 해요. 아니 이거 아이유님이 광고하시더라고요. 진짜 이걸 사용하면 아이유님처럼 매끄럽고 맑은 유리알 피부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사용해본 결과 뭐 이거 한 번만 쓴다고 갑자기 나아지는 그런 건 없겠지만 뭔가 그냥 플라시보인지 피부가 뭔가 한 톤 밝아진 느낌이랄까? 밝기가 개선이 된 느낌이 들고 약간 윤광이 되게 돌아서 마무리감이 전 되게 좋았어요. 진짜 가끔 다음날에 중요한 약속 있다거나 할 때 스페셜 홈케어 느낌으로 사용해주기 좋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공 제품들 사용해보면서 제품 특징이랑 느낌 어떤지 간략하게 인트로듀스 해드렸어요.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거 몇 개 있어가지고 첫인상 위주의 사용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품력이 다 우수해서 딱히 진짜 딱히 좋은 거 모르겠는데 이런 거 진짜 솔직히 없었고 촬영 이후로도 아주 잘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모공 미인이 되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안녕.